안녕하세요. 31번을 가는데 그 전에 고1 내신 부교재 정보를 모집을 한다 하는 거. 31번 가는데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전문화, 비평, 비판, 경쟁, 부지런함, 상상력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일단 5에서 내려옵니다. 이 스몰타운스 조그만 읍내 같은 데에서는 이 똑같은 노동자가 똑같은 일꾼이 make chairs and doors and tables 뭐 이제 의자 뭐 할 것 없이 뭐 다 만든다죠. 창문이건 의자건 이제 식탁이건 다 만들어요. 그리고 an open 종종 the same person builds a house 있어. 이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결국 집도 지어요. 그러니까 목수, 카펜터가 모든 나무와 관련된 일을 다 한다 이렇게 됩니다. And it is of course impossible for a man of many trades to be skilled in all of them. 물론 불가능하죠. 뭐 하는 것이 한 사람인데 많은 직종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직종이라는 얘기. 여기서 트레이드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트레이드 유니언이라는 게 있고, 노동조합에서 레이버 유니언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버 유니언은 전체 노동자를 얘기를 한다면은, 트레이드 유니언이라는 건 직종별이에요. 그러니까 철강노조, 목수노조, 뭐 이제 운송노조,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직종에 한 사람이, 모든 직종에 대해서 한 사람이 뭐 하는 거, to be skilled.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숙련되어지는 것, 수동형이 되겠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그 모든 직종에서 한 사람이 많은 이익을 대해서 숙련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어휘로 간다 치면 어휘는 가능하고 이거는 문법으로 간다 했을 때 수동태가 되겠죠. 그 댐 자체는 트레이드에서 갔습니다. 이 댐이라는 것은 트레이드를 받는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문제를 낸다 했을 때 가령 뭐 댐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내고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 large citie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 대도시에서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에 이제 이놈 자체가, 그죠? On the other hand, 이거 자체는 연결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삽도 일단 가능하다 하는 거고. 대도시에서는 because many people make demands on each trade.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make demands, 제가 요구하답니다. 각각의 이 직종에 대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요걸 하나 의자만 만들어주세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이런 수요가 있다요. 한 직종에 대한 수요가 있다. 신발만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one trade alone 이게 지금 주어가 되고 이게 지금 동사가 됩니다. 한 가지 직종만이 is enough. 충분합니다. To support a man. 여기서 support라는 얘기는 먹고 살기예요.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다. 이게 뭐냐면 한 가지만 해도 의자 안 만들어도 너 먹고 살 수 있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휘로 간다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very open even less than a whole trade.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전체 직종도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목수라고 해서 다 만들어야 되고 신발이라고 해서 신발 통째로 다 만들라는 게 아니라 너는 신발 끝만 만들고 너는 신발 밑창만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서는 밑에서 나아집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 자체는 단어 하나를 표시하는 것은 어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빈칸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빈칸도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렇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for instance에서 이놈 자체는 그죠? For instance나 여기에 있던 on the other hand는 결국 이게 연결의 개념으로 일단 가는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자면은 한 사람이 make shoes for man, for man. 어떤 사람이 남자용 신발을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여자용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화된 거죠. 그죠? Even less whole trade라는 것이 남성용, 여성용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용만 하고 여성용만 하고 이렇다 하는 거죠. When there are places. 그리고 이런 곳들도 있어요. Even where. 심지어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even이라는 것은 이거를 even 자체를 앞으로 빼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화라 even place 심지어 어떤 장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where가 이걸 수식 이 places를 수식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으로 간다 했을 때는 수동 부분과 이 부분 근데 그죠 where가 나온다 하는 거. One man earns a living. 어떤 사람이 earn a living. 그러면 이게 이제 earn a bread를 써도 되고요. 이게 생계비를 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earn a living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support의 개념하고 같이 나온 겁니다. 생계비를 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By only stitching shoes. 스티치는 이제 그 꼬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두로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바느질 하듯이 꼬맸으니까 뭐 함으로써 신발들을 꼬매므로써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by cutting them out. 그것들을 신발들을 자름으로써 가죽을 자르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댐은
이 신발 들어갔기 때문에 복수가 되는 거고, 복수가 되는 거고, 이놈이 뒤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부사. 이렇게 될 때는 이 부사 뒤로 대명사가 나오면 안 돼,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쉬운 문법 형태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쉬운 문법. 문법이라 했을 때는 아주 쉬운 거. 이 정도가 가능한데 저렴은 안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여기까지 오는 부분에서 연결어와 관련해서 순서나 순서, 연결어 이 부분까지가 지금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어렵고 이제 쉽고 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또 another,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뭐 함으로 쓰냐면 swing the apart together. swing은 이제 바느질 하는 거죠. 바느질해서 꼬매는 거죠. 붙이는 거. 윗부분만. 그러니까 분업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자체만 나와도 이미 여러분은 답은 이거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어야 돼요. specialization. 전문화라는 얘기죠. 전문화. search skilled workers. 그럼 여기서 search skilled workers. 그래서 이 search가 받는 것이 다 하나하나하나 분화되어져 있는 이 전문 기술화된 것을 얘기해요. skilled 자체도 specialization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숙련된이라는 개념에서. 그러한 이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르는 사람, 붙이는 사람, 꼬매는 사람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may have used simple tools. 어쩌면 이용을 했을 거예요. 뭘 이용했을까요? 단순한 도구들을 이용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 하니까 장비가 여러 개가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재봉틀 필요 없어. 난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칼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지만 뒤에 그들의 이 전문화가 did resulting. 여기서 did는 이제 강조라는 건 알겠죠. 강조의 의미로 did가 쓰인 거. 문법이라 했을 때 적은 문법이라는 거죠. resulting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work. 그래서 이게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은 이걸로 이어진다 하는 거죠. efficient productive work로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목이 가능해지죠. 전문화에 전문화. 이제 분업화라고 해도 되고 분업화의 효율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오려나? 효율성이 되건 안 그러면 여기 생산성이 되건 생산성이 되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다른 형태로 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속담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속담. 근데 여기서는 전문화와 관련된 속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속담이 Jack of all trade. 여기서 트레이드라는 것은 직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이라는 얘기는 철수, 영수야. 그냥 결국 뭐냐면 모든 직종에 대해서 아는 잭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an master of none이라고 써요. 여기서 none이라는 얘기는 non-trade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master입니다. master of none. 그래서 어떤 직종에서도 전문가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master라는 얘기는 고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 자체는 이 정도이다. 그러니까 어휘까지 얘기했을 때 어휘로 가는 데는 그다지 뭐 어휘가 중요한 어휘가 없다는 건 알겠죠. 그죠?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그래서 뭐 다른 형태까지는 볼 게 없어요. 효율성을 위한 전문화. 이게 제목 정도가 되는 거고. 대신 변형으로 낸다 했을 때는 뭐 이 부분은 빈칸, 이 부분도 빈칸, 이 부분도 역시 빈칸. 뭐 이제 이렇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빈칸을 제목으로 낸 부분이 좀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빈칸이 될까? 이거 자체가 분업화라는 전문화라는 개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자, 뒤로 가겠습니다.